기업의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기업이 제시하도록 한 건데요. 당장 자회사 상장을 앞둔 일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주환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존 모회사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상장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 제도고요.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내년 5월 말까지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1조 원 이상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최근 상장 기업의 물적 분할 시 주주 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물적 분할 관련 주주 보호 원칙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물적 분할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소액 주주와 간담회를 연다든지 물적 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주주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나 지배주주와의 자기 거래 관련 내용, 또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과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 등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당장 올해 보고서 제출부터 적용됩니다. 물적 분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합병이라든지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M&A 활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을 무조건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과 관련된 회사의 현황을 그냥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런 내용을 현저하게 허위로 기재했는지 등에 대해서만 거래소가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정 공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올해 자회사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던 이마트, 또 CJ 등은 당장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3개월 안에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와 기업 지배 구조원은 올해 하반기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을 점검합니다.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의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요구하거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반대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